일단은 오늘 유튜버 몇명 만나셨어요? 유튜버로 오신 분은 처음이시고요. 아, 낮에 만약에 이 차가 진짜 자율주행 택시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사고 안 낼 자신 있습니까?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많이 올라오는 댓글 중에 이게 만약에 택시로 됐을 때 오바이트 하고 도망가면은 빵 터졌다. 외람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아니요. 연봉 궁금했어. 아, 연봉이요? 네. 아, 이 정도면은 거의 6디짓 되지 않을까. 네. 아, 그러네. 카메라가 하나 있네. 네. 그럼 카메라 보이시죠? 네. 범죄 걱정, 그 다음에 차에서 음란행위. 미국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례들이거든요. 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율주행 임시면허를 허가해주는 방식이긴 한데요. 네. 추후에는 택시면허를 사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꿀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세팅하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시네.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하면 대략 한 2억 정도. 진짜 사고라도 나면은 골치 아프네요. 지금은 조금 미숙한 운전자라고 하면 나중에 조금 더 능숙한 운전자가 될 수 있겠죠. 암스트롱이 저희 자율주행 브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트렁크 안쪽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오. 시스템이 숨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차량의 라이다는 총 8개가 달려있고요. 네. 약간 30여 종이 달려있어요. 이게 보시면 근거리 라이다고요. 양옆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카메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잡을 잃게 될까요? 아니면 유지를 하면서 하게 될까요? 오늘 그 탄 느낌은 뭐냐면 기계가 운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중간에 돌발 변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 자율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특히 낮에는 아직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의 업권과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 평가는 여러분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가 마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의 개인택시는 현대상사와 함께합니다. 개인택시 거래, 미터기 거래, 대패차 거래, 개인택시의 모든 것, 현대상사. 우리 현대상사는 20년의 믿음과 부자가 운영하는 탄탄한 곳으로서 지금껏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 대표번호 1522-2231.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입니다 라고 쓰여 있고요. 임시번호파 안양 2410 있고요. 그 다음에 코란도 EV3 이모션 차량. 이게 근거리 가는 그 레이더, 근거리 레이더라고 해요. 근거리 레이더가 총 4개 있대요. 지금 자율주행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 생방송을 하시는 거세요? 네, 유튜브. 저 이영민의 개인택시 유튜브 방송인데 어떠세요? 저희야 뭐 당연히 기술력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초보 운전 수준의 자율주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최근에는 좀 많이 향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죠. 운전자 개입해야 되는 조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운전자가 개입해야 되는 조건은요.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동운전을 하게끔 법령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ODD 영역이라던가 공사구간 네. 그리고 뭐 서울시가 지정한 구간 이런 네. 데에서는 수동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쿠팡차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도 네. 좀 개입하셨잖아요. 네. 조금 위험해 보여서 제가 잡은 거고요. 네. 그 어두운 구역에 대해서 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간혹은 있는데 네. 정상적이었으면 피해가요. 저희 차가 회피주행을 해서 피해갑니다. 정상적이었으면 차선을 변경해서 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알아서 깜빡이 넣은 건가요? 네네. 깜빡이부터 회전 모든 동작을 혼자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뭐 따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만든 그쵸. 소프트웨어고요. 저희 자율주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버튼이라던가 속도, 페달 네. 부분의 작동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아, 여러분 이거 뭐 느낌은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차가 주행하는 느낌이. 네. 지금 골목길은 아직 안 되는 거죠? 네, 현재 기준은 저희가 4차로 이상의 대로에서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네. 골목길을 찍으실 경우에는 수동으로 해서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되게 이렇게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전혀 개입을 여러분 보다시피 그냥 앉아 계시는 거고요. 낮에 아무래도 못하는 이유는 막힘, 뭐, 그 다음에 돌발 상황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저희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청한 바가 아직은 야간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대해서만 해요. 여러분 여기 포스코 사거리고요. 제가 신논현역까지 갈 거예요. 서울시에서 야간 실증 사업을 공모한 거고요. 네. 저희가 그 실증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좀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하시나요? 자율주행 차량? 차량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 네. 성능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향상이 되면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할 정도로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고요. 네. 저희가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주행을 하면 계속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취득된 데이터를 서버를 통해서 네. AI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지금은 조금 미숙한 운전자라고 하면 나중에 조금 더 능숙한 운전자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느낌은 그냥 무인 택시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차량에 라이다는 총 8개가 달려있고요. 네. 저희 라이다로 360도를 전부 다 인지할 수 있고 카메라는 10개가 달려있고 역시 카메라도 360도를 전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 마이크 센서, 기타 등등 센서들이 달려있어서요. 네. 약 한 30여 종이 달려있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택시로 상용화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택시로 무인 택시가 가능해지겠죠.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차가 전부 다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 더 빨리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도로에 자율주행 차 말고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혼재돼서 다니니까 네. 그만큼 더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잡을 잃게 될까요? 아니면 유지를 하면서 하게 될까요? 잡을 잃게 된다는 건 진짜 오랜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네. 지금은 저 앞에 택시가 네, 끼어들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몇 미터 정도로 감지가 된 거죠? 생각보다 급정거를 두 번 했는데 네. 감지는 저희가 200m 앞까지도 감지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판단을 AI가 하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화면상에 네. 저희 앞에 있는 차가 빨간색으로 나올 거예요. 예, 그러네요. 앞에 있는 차가 빨간색으로 나오면 그 네. 빨간색 차는 저희한테 이제 주행 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판단을 하는 차들을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사전에 이게 계산을 하고 속도를 감속한다든지 저 차들의 움직임을 예측 판단하고 저희 차를 제어하는 방식. 네. 그러면 저 내려주고 거기서 대기하시나요? 아니요. 보통 한 장소에서 대기하진 않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GPS 영향이 좀 있는 차이다 보니까 네. 조금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강남역 주변이나 이쪽은 이제 빌딩들이 좀 많고 네. 멀티패스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 오래 서 있으면 주행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SWM이라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SWM 자율주행차 직원분이세요? 네, 저희가 차를 만들고 센서를 개발하고 이건 무슨 소린가요? 의자에 지금 무게가 감지돼서 벨트를 매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여기 왼쪽에? 네. 아, 네. 보험은 이거 어떻게?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율주행차 특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특약하고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을 해서 네. 보험이 잘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뭐 서울시도 그럴 테고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보험 가입이라든지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네. 승객들을 탑승하는 걸 승인해주고 있어요. 네. 이거 세팅하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신. 착각이요? 아니 뭐 이런 뭐 카메라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레이더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차량 전부 다 해서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거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 대략 한 2억 정도. 2억이요? 네. 와. 2억 정도 들 거고요. 이게 순수 그냥 재료비만 한 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비용이 엄청 나네요.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사고라도 나면은 골치 아프네요. 이건 왜? 이거 지금 개입을 한?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뒤에 차가 먼저 간다고 저렇게 나와서 지금 택시가 일단 뒤에 있었는데 수동 전환할 때는 뭐 버튼 누르셨어요? 아니요, 따로 버튼 누르는 건 없고요. 핸들이랑 엑셀 브레이크를 활용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자율주행이 풀리게 됩니다. 지금 기차가 저희 경로를 막고 있어서 네. 못 가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수동 주행을 했고요. 네. 다시 주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아,
터치 버튼 누르니까 자율주행 되네요. 네, 이 버튼이 자율주행을 네. 시작하는 버튼이고요. 네. 자율주행을 풀 때는 핸들, 엑셀, 브레이크 네. 그리고 여기 비상 버튼까지 해서 네 개 중에 하나로 자율주행을 해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렸고요. 아, 유튜버 힘듭니다. 네, 보시다시피 임신한 바 흰색 버튼이고 승하차 중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서울 자율차 자율주행 촬영 중. 네, 트렁크에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네네네. 그냥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트렁크처럼 저희가 만들었고 네. 팬을 통해서 이 안쪽에 저희가 시스템을 이거 뭐예요? 아, 이 안쪽에 저희가 시스템을 숨겨놨고요. 암스트롱이 저희 자율주행 브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요 트렁크 안쪽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오. 시스템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라든지 뭐 안에 이제 컴퓨팅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뭐 VTS 신호 인프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 근거리 라이다고요. 지금 여기 위에 상단에 이것도 라이다거든요. 이 부분이 라이다고 양옆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카메라, 구조예요. 네. 이 라이다는 원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이게 각도상 여기 있는 물체들은 인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거리 라이다를 통해서 네. 이 물체들, 가까이 있는 물체들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초음파 센서도 달려있어서 초근접 거리는 초음파 센서가 인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초음파 센서 어디 있어요? 초음파 센서는 차량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초음파 센서예요. 그것들을 저희가 캔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상단에는 이제 뭐 GPS 수신기라든지 인터넷 라우팅 GPS랑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고요. 여기도 측면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카메라가 10개, 라이다가 8개입니다. 네, 여기도 라이다가 네. 4방향으로 달려 있는 거고요. 카메라들이 옆으로 다 붙어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네, 전방에도 동일합니다. 저 카메라가 이제 신호등인지도 하고요. 객체인지도 하고요. 네. 뭐 예, 다양한 사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오류가 나더라도 나머지 데이터가 인지한 걸로 사물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연관되어 있게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근거리 라이다예요. 근거리 라이다도 사방으로 4개가 달려 있어서 총 그래서 8개가 달려 있는 거고요. 저희 오늘 그 탄 느낌은 뭐냐면 기계가 운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중간에 돌발 변수들이 있었어요. 아까 택시 하나 끼어들고 중간에 화물차 있었는데, 근데 완전 자율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특히 낮에는 아직 너무 힘들 것 같고, 아직 기술이 따라오려면 정말 한참 멀긴 한 것 같은데, 골목이나 이런 데는 말도 안 되고요. 미국 무인 택시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죠. 도로에는 어떤 변수, 취계, 쿠팡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김땡땡님 실행력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그래도 예, 유튜버로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업권과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이런 네, 목소리를 내야 되고, 평가는 여러분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가 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가 마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안 줄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미 노란 남발을 달고 있는데, 사실 저 차가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 흰색 번호판,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논란이죠. 무료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카카오 사례에서도 봤듯이 무료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무료라는 거에 단맛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바로 맞닥뜨려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딱 실무를 접하고 나니까 좀 위기감이 한편으로 느껴지긴 하네요. 아, 이게 자율주행 택시가 눈앞에 바로 다가와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 걱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도부에서 걱정을 해줘야죠. 한 번 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성공했어요. 이번에 앞에 타야 되겠다. 아까 뒤에 타가지고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자율주행 차를 타보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충분히 위협할 만하겠다. 그럼 첫 삽을 어떻게 뜨는지가 중요한 건데, 결론은 얘네가 우리의 어떤 사업을 침범을 할 거냐, 이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방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도 이 정도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은 사실은 지금은 기사님이 있긴 한데 없으면 범죄도 여성분들은 상당히 무서워해요. 범죄에 대한 걱정. 왔습니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바퀴 또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앞에 타도 괜찮아요? 네. 아니 우리 구독자님이 안 그래도 아까 타셨던 그분 아니신가 해서 감사합니다. 앞에 좀 타고 싶었어요.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택시 채널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요. 앞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자율주행 시작. 네, 여기 버튼. 이거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가요? 네. 제가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것도 만져줘야 돼요. 기어분을 변속은 저희가 하고요.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안정적인 위치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누릅니다. 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시작됐습니다. 뭐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계시고. 저 약간 진상 손님 아니죠? 죄송해요. 아닙니다. 관심들이 지금 300명 넘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시간에.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우회전을 할 건데, 너무 스무스하다. 지금 12km로 자기가 알아서, 여긴 횡단보도에서 선 건가요? 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있어서, 그 일시정지를 지키기 위해서, 네.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합니다.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한다. 와. 개입 전혀 안 하고 계시고요. 깜빡이 켜서 자기가 돌아갔고, 전방에 자율주행 금지 구역입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해 주세요. 수동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수동주행으로 전환이 됐고, 이게 자율주행 4단계라고 할 수 있나요? 네, 4단계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낮에 만약에 이 차가 진짜 자율주행 택시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사고 안 낼 자신 있습니까? 강남에서요? 네. 네, 사고는 안 납니다. 누가 와서 치지만 않으면 사고는 안 내요? 저희가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행이 좀 어렵긴 할 거예요. 더뎌지고 네. 손님 픽업까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뭐 차선 변경을 할 때 옆 차선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저희는 들어가는데 네. 사람들은 보통 운전할 때 그냥 머리부터 들고 막 들어가잖아요. 네. 자율주행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율주행 금지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상용화는 그냥 정말 이게 저 개인 의견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10년 같습니다. 이상? 네, 저도 그 생각이에요. 네. 왜냐면 상용화라는 것 자체가 골목도 가야 되고, 맞습니다. 범죄도 없어야 되고, 여자 혼자 탔는데 아무도 없으면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게 택시 총량제에서 이 권리가 누구한테 소요될지도 그런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택시인데, 노란 번호판을 어떻게 달고 들어올지도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율주행 임시면허를 허가해주는 방식이긴 한데요. 네. 추후에는 택시면허를 사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꿀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타입1으로.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택시면허를 따로 소지한 회사만 아마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총량제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자격증처럼 그런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 저희 그 오퍼레이터들, 세이프티 요원들도요. 네. 도로교통공단에서 만든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요. 네.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거 루트랑 다르게 가는 건 자기가 결정한 건가요? AI가 결정한 건가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그 카카오에서 계산을 한 경로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저희가 지금 주행하는 경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 우선으로 해서 경로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최대한 개입이 없는 그쪽으로 좀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탑승하신 분들도 자율주행을 타보려고 오셨는데 뭐 골목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안 되겠죠. 횡단보도는 꼭 이렇게 서주고 약 한 3초 정도 멈췄다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차들 보시면 빨리빨리 달려가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법규를 준수하는 차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43km면 사실 여기 50도로니까 이 차만 법규를 준수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 네. 주행차는 법규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법규를 어기면 그 자체가 이게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얘 자체가. 네. 저희는 실제로 법령을 찾아서 그 법령에 맞게끔 차를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한다든지 뭐 도로 내에서 도로 내 규정 속도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50도로라고 네. 도로의 현재 상태가 표시되거든요. 네. 저기에 보면 이제 50도로인지 30도로인지 60도로인지 네. 도로마다 저 아이콘이 바뀌면서 표시해서 그리고 저희가 제한 속도도 저희가 설정이 가능은 해요. 이렇게 네.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50도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토파일럿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거기 때문에요. 네. 오토파일럿 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저희가 그걸 갖다 쓸 수는 없고요. 따로 개발하셨구나. 네, 저희는 에브리티라는 앱을 저희가 자체 개발한 호출앱이 있고요. 네. 그 에브리티에서 호출한 내용을 세이프티라는 네. 앱에서 받고 있어요. 이거는 세이프티라는 저희 자체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세이프티. 외람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아니요. 네, 거부당했습니다. 연봉 궁금했어. 아, 연봉이요? 네. 아, 이 정도면은 거의 6디짓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저희가 심야에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심야 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기본급의 1.5배 수준으로 전부 네. 다 지급돼서 심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좀 세세요. 이게 개발자분들도 연봉 엄청날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은 네, 개발분들대로 셀 거고요. 아. 저희는 또 심야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수당으로 인해서 또 연봉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아, 그렇구나. 저희 회사 초봉 기준에서 심야를 운행을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수준 정도가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선생님은 개발자는 아니신 거예요? 저는 지금 차량 운영 팀장을 하고 있고요. 운영 팀장님 만났습니다. 네. 네. 제가 운영 팀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첫 그 운행하는 시작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운행을 지원해 나와서 네. 같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촬영에 또 협조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아닙니다. 다른 오늘 유튜버 몇 명 만나셨어요? 유튜버로 오신 분은 처음이시고요. 아, 진짜요? 네, 유튜버 그렇고요. 처음이에요? 오늘은 처음이에요. 아, 유튜버 제가 처음이랍니다. 칭찬해 주세요. 두 번 탄 사람은 제가 처음이죠? 아, 그렇죠. 진상. 그럼 어떻게 원치 않게 제가 진상 고객이 됐어요. 두 번 타가지고 지금 막 설명도 듣고 앞 뒤에 탔다가 앞에 탔다가 아주 그냥 혼자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걸 얘가 지금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네. 여기만 1차선인지 이런 것도 다 좀 계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차선에 그러겠죠? 대한 정보는 저희가 그 정밀지도 맵을 차 내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밀지도를 통해서 뭐 차폭이라든지 신호등의 위치라든지 네. 차선이 몇 개인지 중앙 분리선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주행을 하고요. 오늘 많이 올라오는 댓글 중에 이게 만약에 택시로 됐을 때 오바이트 하고 도망가면은 빵 터졌다 빵 터졌다 오바이트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면 어떻게 이거 2억 차인데 열심히 청소해야죠.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서비스 시작 전에 토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거냐, 아. 주치자분들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토하시면 빠르게 가까운 세차장을 찾아간다. 택시는 네. 15만 원 받는데, 네, 네. 이거는 뭐 가면은 째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죄송해요, 말 끊어서. 괜찮습니다. 이게 노란불이었는데 얘가 알아섰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난 궁금하다. 아. 저희가 신호 정보를 인프라를 통해서 받아요. 서울시 네. 관제센터에서 저희한테 신호 정보를 쳐다 주는데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은 빨간불이라는 신호 정보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왼쪽에는 캠이라고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신호등을 인지했다 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 오른쪽 아래 시간 초가 보이시죠? 네. 이 초가 다음 신호로 바뀔 때까지 몇 초 뒤에 바뀐다 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요즘 팀앱에도 이거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 정보를 받아서 아까도 지금 이제 노란불이었을 때 2초가 남았을 때 아 이건 못 건너가겠구나라고 계산을 해서 멈추게 된 거예요. 지도 자기가 더딘 거 아는군요. 네. 아, 사실 뭐 당연히 물론 세팅값을 넣어 놓으셨겠죠. 저희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서 아 이 신호에 못 건너간다. 멈춰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약간 좀 궁금했던 게 이거 하면 이거 핸들도 살짝 털면서 멈추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지금 일반 차들도 대부분 그럴 텐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잡히는 양에 따라서 핸들이 한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얘가 살짝 흔들리. 와 진짜 똑똑하다. 이거를 다 학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어마어마한 컴퓨팅 프로그램이 트렁크에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봤던 그건가요? 네, 아까 그 안쪽에 네모난 까만색 와, 박스가 대박. 일반 집에 컴퓨터에 비교하면 한 100배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2억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순수 그냥 원가만 2억일 겁니다. 네, 원가만. 뭐 인건비나 이런 걸 더 계산을 하게 되면 더 많아지겠죠. 지금 찍으신 곳이 역삼역이신데 네. 역삼역을 찍으셔서 그냥 도로 가운데 네, 한가운데 있는 역삼역이 잡혔어요. 네. 근처에 가면 제가 그냥 수동으로 알겠습니다. 사인을 네.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역삼역 다 왔고요. 센터필드 교차로 지나서 오늘 두 번이나 진상짓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 이영민의 개인 택시이고요. 네. 나중에 선생님 얼굴 나오시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까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진짜.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우회전해서 세워드릴게요. 예예예예. 예, 예. 오늘 안전하게. 이런 쿠팡차가 문제예요, 그렇죠? 얘네들 수시로 막 갖다 세우고 막 이러니까. 도로에 아무데나 막 써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에 주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쿠팡 새벽 배송을 즐겨 하는 입장으로서 문제라고 해서 저도 문제긴 하지만 그럼 만약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누가 지켜보나요? 아까처럼 누가 토하고 도망갔다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지켜보진 않고요. 네. 실내에서 이상 상황이 생기면 저희 센터로 어떤 알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뜰 거고요. 차 내부에도 카메라 등이 좀 숨어져 있어요. 아, 네. 범죄나 이런 또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법적으로도 또 이제 찍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쵸, 택시들도 네, 실내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카메라고요. 아, 그 실내 카메라인가요? 이 발 부분을 볼 수 있게. 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자율주행 중이었냐, 수동주행 중이었냐를 네.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요 안에 요 부분이 카메라예요. 아 그러네. 카메라가 하나 있네. 네. 그럼 카메라 보이시죠? 네. 실내를 또 찍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범죄 걱정, 그 다음에 차에서 음란 행위. 미국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례들이거든요. 네, 막 택시만 보더라도 네. 기사를 폭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라도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저희 촬영 중입니다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뭐 주치자를 타서 이런 거 막 훔쳐갈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고가인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네.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저는 SWM의 송기택이라고 합니다. 송기택 우리 팀장님. 네, 맞습니다. 장시간 진상집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저희 차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강남에 오시게 되면 한 번쯤 다들 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영민의 개인 택시 구독해 주세요. 아, 지금 한번 할까요? 네. 구독자 한 명 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또 원치 않게 촬영을 해가지고 네, 또 보셔야 되니까 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를 보내줘야 되니까 네. 네 오늘 아주 그냥 진상짓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버는 제가 처음이래요. 네. 여러분 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상용화까지는 저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기술이란 거는 워낙 또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저 아까 노란불 그거 인식하는 거 보고 좀 놀랬어요. 그 다음 핸들 이렇게 털어가지고 자기가 차선 이렇게 하는 거 저한테 지금 진짜 놀랬어요. 와 이 정도의 기술이구나.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여러분 300분 넘는 분들이 시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서울 개인 택시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개인 택시들은 변화의 어떤 소용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개인 택시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연 공정하게 돌아갈 것이냐 24시간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시간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발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 수익이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선정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어요. 타입원 형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타입원이 말이 그렇지 이게 자금력도 상당해야 되고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기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들어올 수 있을지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구독자님이 태워주셔가지고 우마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현실로 다가온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이상 라이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늦은 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채팅 다 일일이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이제 아침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이상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양도 양수는 믿을 만한 곳 현대상사에서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역시 현대상사.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